그렇구나. Oh, sir, how are you? Is that... Yeah, I'm doing it right now. I got you. I got you.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는 소리네? 그렇지. 밖에 누구 나왔어? 형? 아니. 가자. 왜 여기 있냐? 우리 방가. 우리 방가. 그래, 아니, 뭘 뒤에서 하는 거지. 형은 뭐 전쟁라도 공부하겠어요.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인데 진짜 엉덩이가 무겁더라고요. 거의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야, 아니 근데 화장실도 안 가요? 아니 무슨 요강을 넣어줬어요? 요강을 넣어줬어요? 요강... 교과서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거. 요점을 정리하는 콕콕 집어서 저만의 스타일로 정리하는 게 그게 아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. 제가 그동안 공부가 뭐니에서 말씀드렸던 필기법을 실천한 학생을 발견했네요. 그렇네요. 저거 버리지 말고 다 간직하세요. 형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? 그러니까 국제학교 갈 때 말고. 나랑 교육이 안 맞아서 힘들었지. 나는 내가 탐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냥 딱 하나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형한테 안 맞았던 것 같아.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말레이시아로 조기 유학을 1년 정도 갔다 왔어요. 그때 영국식 교육 과정, 교육 방식을 잠깐 접했었는데 토론하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교과 외에 취미생활이나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국제학교를 다녔어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앉아서 책만 보고 취미생활 같은 건 딱히 없이 계속 주입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학문에 대해서 아니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더 마음에 들었고